공부를. 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자, 여기 보시면은 새끼쥐예요. 사실 제가 이제 뱀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키우기 때문에 먹이로 이렇게 살아있는 거를 가끔 먹인다고 해서 새끼쥐를 제가 주문을 했거든요. 아, 근데 사실상 이걸 막상 보니까 먹이기도 좀 그렇고 지금 다섯 마리 정도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틀 삼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으면 죽는데요. 제가 한번 이 친구들을 한번 키워보려고 합니다. 너무 작고, 네, 어미도 지금 못 만난 상태여서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분유를 사와서 먹인 다음에 제가 한번 잘 사육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해가지고 우선은 주사기랑 분유를 한번 사러 갔다 올게요. 애기 분유가 어디 있을까? 여기 애기용품 있다. 매직 팬티, 이런 거 있는데, 잠깐만, 우리 애기는 분유를 먹어야 됩니다. 자, 이건 아니죠? 자, 아까 갔던 데는 없어서 지금 다른 데 왔거든요. 자, 여기 있네요. 자, 이거 하나 사가도록 하겠습니다. 액상으로 되어 있네. 아니야, 액상은 뭔가 안 좋아. 가루로 된 거 사가야 돼. 자, 이거 하나 사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왔습니다. 아까 마트 가서 첫 번째 갔던 데는 마트에 없더라고요, 분유가. 하나 좋은 걸로 하나 사왔는데요. 분유를 제가 처음 사봐요, 사실. 지금 만져보니까 가루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물에 탄 다음에 바로 이 주사기에 넣어서 친구들에게 한번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한 마리가 더 있었어요. 총 6마리거든요. 이 6마리를 한번 먹여보도록 할게요. 하루에 한 두세 번은 먹여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눈 뜰 때까지 빨리빨리 많이 먹여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한 번 먹일 때마다 이거 한 반 봉지 정도씩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물에 태가지고 물에 한번 걸쭉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 그냥 한 봉지 다 써야겠네요. 좀 잘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털도 아직 안 나가지고 너무 갓난 애기들이라서. 애들 주고 남는 거 내가 먹어볼까요? 되게 분말가루가 미세해서 그런지 잘 물에 풀어지는 것 같아요. 자, 햄스터나 뭐 쥐 전용 분유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우선 급한 대로 데려왔어요. 제가 그거를 뭐 배송을 시키거나 어디 빨리 가서 사오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우선 임시로 사왔고요. 지금 물의 온도는 미지근한 것보다 좀 더 따뜻한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주사기에 슉슉슉 이렇게 해가지고 한 마리 한 마리 한번 먹여볼게요. 자, 준비가 됐습니다. 이렇게 한 마리 친구에게 한번 넣어볼게요. 야, 먹어라 제발. 먹나? 안 먹나? 아,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좀 더 걸쭉하게 해야 되나? 이게 처음이니까. 아, 이러다가 큰일 났네. 들고 먹여야 되나? 이거 어떻게. 애기들 먹어야 되는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짝할짝 하긴 한다. 와,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입을 벌려서 먹긴 먹거든요. 자, 그런데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젖병이 따로 있다고 해서 젖병을 사와야 될 것 같은데 이 친구가 그래도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 하면서 먹긴 먹어요. 아, 너무 미안하네요. 우선은 급한 대로라도 오늘 이렇게라도 어떻게 먹여보고요, 젖병을 내일 어떻게 해서든 구해와서 또 먹여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도 다행인 게 뭐냐면요, 자, 이렇게 하면요 친구들이 먹긴 먹습니다. 자, 우선은 젖을 물려줘야 되는 게 맞지만은 아이고, 어떻게 이 핏덩이들을. 자, 우선은 좀 먹이긴 했는데 지금 엄청 추워하니까요
얼른 사육장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렉 사육장 온도를 지금 32도로 설정을 해가지고 이 친구들을 보관을 할 거고요. 제가 하루에 먹이를 두 번, 세 번 정도 줄 거예요. 근데 지금 몸에 지금 분유가 묻어서인지 조금 좀 안 좋아요. 그래서 미지근한 물로 살짝 씻겨주고 티슈로 닦은 다음에 푹 재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눈이라도 떴으면 좋겠는데, 아... 자, 해가지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제가 며칠 후에 한 번 더 영상을 한번 찍어서 결과를 이 친구들이 어떻게 잘 지내는지 그거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환경은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 우선은 여러분들 살짝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보온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공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미가 없으니까 우선 임시로 따뜻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보관을 해놓을게요.